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야, 좋다 좋아. 오늘 현실에서 산 이 갑옷 너무나도 예쁘구만. 좋다 좋아. 야, 도련님. 왜요? 아니,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어?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급한 비즈니스 중인데요. 급한 비즈니스? 급한 비즈니스가 게임하고 맨날 펑펑 놀고 그냥 어? 쉽지도 않고 이게 내 꾸리꾸리 난 이 냄새 뭐야? 이거 편지까지 하고. 응? 아니, 에이 형수님, 예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요. 죄송해요. 어? 내가 못 살아. 내가 최병에 못 살아. 도련님 때문에.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겠어요. 예? 아, 그렇게까지 말해야지 정신을 차리지.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정신 안 차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지 정신 차리래요? 에이, 내가 나갈 거야 이 집안을. 일 제대로 구해올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요. 알았어요? 에이, 안 돼요. 제가 돈을 어디서 구해요. 아니, 알바라도 하면 되잖아. 알바라도 빨리 가. 에이, 정말 늘어서 내가 돈 구해온다. 에이, 내가 나가서 너 돈도 못 구해올 줄 알아. 못 구해오나? 아니야, 뭔가 일할 게 있을 거야. 아이, 진짜 무슨 일을 하지 이거? 에이, 아, 무슨 좋고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할 일은 없을까? 누구? 성실한 PC방 알바구함? 성실하게 일하는 알바생을 구합니다. 처음 일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.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더 환영? 지급이 무려 9,000원? 오, 좋았어. 난 군대까지 다녀오고 아주 성실하지. 그럼 그러면 PC방 알바를 한번 해볼까? 좋았어. 이 PC방인가? 꿀냄새가 난다. 아주 편할 것 같아. 들어가. 저, 안녕하세요. 우와, PC방 좋다. 아이, 안녕하세요 사장님. 아이, 어서오세요. 아이, 저 그 알바 모집한다고 해서 왔거든요. 아, 예, 알바 신청하러 오셨구나. 네. 아유, 그래 보자.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25이요. 25? 그러면 군대는 갔다 오셨겠네요? 예, 군대 공익으로 다녀왔습니다. 공익이요? 네. 일단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 PC방 알바 같은 거, 뭐 알바 같은 거 많이 하셨겠죠? 알바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안 했어요? 네. 이거 또 곤란하네. 또 우리가 또 경력직을 또 뽑는데 또. 하지만 제가 다른 알바들보다 굉장히 성실합니다. 아, 집에서도 성실해요? 네, 집에서도 제가 엄청 성실하다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그랬어요. 청수님이 막 머리를 막 쓰다듬어주고 막 그랬거든요. 성실한 걸로 우리가 이거 뽑질 않는데 일단은 이게 알바가 이게 너무 안 구해지니까 일단 오늘 바로 한번 해보시겠어요? 바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 부탁할게요. 지금부터 8시간 채워서 나가시면 됩니다. 네. 그럼 고생하세요. 태택. 그 이름이 뭐였죠? 태택이요. 태택군. 알겠습니다. 그럼 태택군 열심히 하세요. 우와, 역시 PC방 최고다. 이렇게 내 양옆에 이렇게 최신형 컴퓨터들이 있더니 이 녀석들이 나랑 놀아달라고 아주 앙팔이 부리는구만. 당장에 내 게임을 시작을 해주지. 오, 좋아 좋아. 역시 꿀이야. 저기야 재밌다. 뭐야? 저기야 여기 어디 앉으면 돼요? 에? 저 손님인데. 아니, 그러든지 말든지. 아니, 저 카드 주세요. 저 비회원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. 저기 마. 뭐 이런 데가 다 있어. 안 돼. 아주
마. 난 게임 재밌게 할 거야. 아 이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일하는 법을 내가 안 가르쳐줬구만. 야 됐고. 에이 귀찮게 하지 말랬지. 왜? 됐고. 아이 뭐야? 말 걸지 마. 재밌다 재밌어. 뭐 이거 야 손님이야 손님 손님 왔어요. 아이 손님이건 나발이건. 사장님. 그래 태태꾼 당신의 정말 성실한 모습 정말 잘 봤다네. 아 그래요? 나가 이 자식아 이거. 아 여기 손찌검 했다고 내가 소문 다 낼 거야. 나가 빨리 이 자식. 어디 손찌검. 아이 뭐 때문에 사장 같이 일하고. 에이, 나 갈 거야. 아, 역시 PC방 같이 그렇게 어? 그런 알바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. 어, 정말 별로인 알바였어. 돈도 조금 주고 어? 내가 때려쳤지. 어. 아이, 근데 돈을 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더 좋은 알바가 있을 텐데. 에이, 이것도 뭐야? 광산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. 아우지 탄광에서 북한 사람과 같이 석탄을 캐며 얼음 부숭이를 먹으실 분을 구합니다. 시급이 5만 원? 아니 게다가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 무대? 내가 우대 받겠구만. 좋았어. 그래 PC방 알바 같은 거 말고 이렇게 화끈하게 얼음 부숭이를 뜯어 먹으면서 일을 해봐야겠어. 좋았어 좋았어. 자 가자 광산으로. 아이 이거 뭐한 짓이야 이게. 아이 힘들어 죽겠네 정말. 아이 이거 헌칠하고 잘생긴 사람 뽑는다더니 이건 헌칠하고 잘생긴 사람이랑 은 어울리지 않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이거. 그래 택정지 지금 뭐 하고 있나 빨리 일하라. 이런 남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농땡이를 피우고 앉아있네. 빨리 일하라. 아니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우리 말을 안 하는 것 같아. 아이 뭐라는 거야. 아이 잠깐만. 아이 진짜 이러기 싫은데. 이런 일은 나랑 어울리지 않아. 시급 5만 원 그런 품꾼 하나에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지. 아무도 안 보지? 어디 가노 태택 동지 어디 가노. 저 사람 뭐야? 북한 사람이야 뭐야? 난 간다.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아무것도 돈을 못 벌었네. 이거 어떡하지? 집에 가면은 또 오도로 맞고 떼어들어 맞고 또 오도로 먹고 또 오도로 맞고 떼떼떼떼 맞고 아주 그냥 죽사발이 날 텐데 이거. 에휴. 그래도 밖에서 잘 순 없으니까 싹싹 빌고 집에서 자야지. 에이. 자. 이건 또 뭐야? 제1회 베이블레이드 세계대회 안녕하십니까.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팽이왕입니다. 팽이왕? 자기 자신만의 팽이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신 분들에게 무려 상금 1억원을 드리겠습니다. 오 1억원. 아니 1억원이면은 아주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는데. 잠깐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장소 잉여체육관 시간 일주일 뒤 아침 11시? 아니 잠깐만 팽이 그거 애들이 그냥 이렇게 돌려대고 그냥 그거 갖다 대면은 그냥 다 이기는 거 아니야? 이거 쉽겠는데 이거? 나도 1억 탈 수 있겠는데 이거? 좋았어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야. 그래 근데 나 팽이 없는데? 난 팽이가 없으니까 여기서 절망에 빠져 있어야지. 나 팽이가 없단 말이야.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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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딱.
좋아. 내 완전 내가 완전 열심히 만든 이 과학기술이 초집중된 이 팽이라면 이번 블레이드 대회에서 1등을 무조건 할 거야. 절대 꼴등을 할 수 없어. 지구의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팽이니까. 좋아, 그럼 이 팽이는 완성됐고, 아, 저번에 만든 저 돌려돌려 돌림판 팽이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, 에이, 이 팽이는 그러면 나중에 버려야겠다. 아, 근데 좀 버리기 아까우니까 뭐 줄 사람이나 찾아봐야겠다. 뭐 마침 지나가는 사람 없나? 뭐야? 아, 저기 아저씨! 아저씨, 아저씨! 어이, 뭐야? 너 지라애몽이잖아. 아, 왜 그렇게 또 절망에 빠져있어? 에이, 이번에 내가 팽이 대회 나가고 싶은데 팽이가 없거든. 아, 팽이? 아, 팽이가 필요하다고? 어, 팽이가 필요해. 1억이 아, 필요해. 아, 마침 안 쓰는 팽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줄까? 어? 안 쓰는 팽이가 있다고? 아. 오, 나 그거 주라. 아, 그럼 우리 연구소를 따라와. 가자. 어, 좋았어. 게이드. 아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요. 야, 얼마나 대단한 팽이길래. 어? 아, 자, 여기 있는 돌려돌려 돌림판 팽이를 아저씨한테 드릴게요. 이야, 이 말하는 쓰레기 뭐냐? 아, 쓰레기라니. 뭐 나름 뭐 쓰레기긴 한데 괜찮은 팽이야. 아, 잠깐만. 팽아. 어, 팽아. 어, 어, 아저씨 미안한데 똥 마려워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요. 어, 그럼 이만 가세요. 어이. 에이, 이런 쓰레기 팽이 가져가봤자 어차피 도움도 안 될 거라고. 이거 1라운드에서도 바로 질 거란 말이야. 아, 이거 쟤 나한테 그냥 쓰레기 준 거 같은데 이거. 에. 어. 저거 뭐야? 우와, 이거 진짜 쎄 보이고 진짜 예쁘고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리게 생긴 팽이잖아. 어? 잠깐만, 이것도 살짝 빨간색이고 이것도 살짝 빨간색이니까 이걸 가져가면은 모르겠지? 에이, 지라이몽! 팽이 잘 가져갈게! 우후후! 좋았어! 아이, 시원하다! 아, 보자, 어? 아저씨 팽이 가져가셨나보네? 뭐야? 근데 왜 돌려돌려 돌림판 팽이가 그대로 있지? 아! 뭐야? 내가! 어! 어, 내 과학기술을 총 동원해서 만든 바이오 피닉스 팽이가 어디 간 거야? 야! 어디 있어? 야, 이 초등 좀 봐! 아이, 좋았다, 좋았어. 아, 이렇게 좋은 팽이를 구하다니. 이것만 있으면은 팽이 대회에서도 내가 1등 할 거고 1억도 내 손에 들어오는 거지. 그 돈만 있으면은. 어. 어딜 도망갈라고? 어? 돈 있냐? 돈 있냐고? 없어요. 이 팽이로 한번 호되게 맞아볼래? 아니면 돈 줄래? 아니면 나랑 사귈래? 아니,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정예사도 응? 태택이 등장? 정예사도 태택이? 네가 뭔데? 네가 무슨 상관이야? 네가 이 걸스랑 뭐 라블라블 뭐 걸프렌드 사이에? 그건 아니지만 당신 같은 녀석들이 여성을 괴롭히고 있는 건 참을 수가 없다고. 에? 응? 어디 한번 해볼 생각이야 나랑? 응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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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o, 우린 팽이로 싸운다고. 어? 너 팽이 있냐? 어, 마침 하나가 생겼지. 그럼 경기장에서 보자고 브로. 바로 뒤에 있다고 브로. 어이, 각오하 씨, 각오하라고. 이거 엄청 비싼 거야.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저 걸스를 가지는 거다. 이럴 생각은 없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걸스를 내 것으로 만들겠어. 아주 좋은 생각이야. 둘 다 안 이겼으면 좋겠어요. 어? 근데 이거 심판 봐줄 사람이 없잖아. 바로 여기였죠. 어이, 뭐야 이거? 깜짝. 내 이름은 이수건. 여기서 심판을 보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렸지. 아니,
좋았어. 일단은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팽이 대 팽이 드디어 여자를 두고 싸우는 아주 신박한 대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상대편인 깡패씨 먼저 팽이를 들어주시겠습니까? 알겠다 브로우. 나와라 다크 팽이. 아! 아니 이것은 20년 전 전설의 도자기 장인이 만들었다는 늑 다크 팽이. 이 팽이는 전설의 도자기 장인의 흙으로 열심히 빚어 겨우 만들었다는 도자기 장인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최고의 작품? 이거라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, 이길 수 있는 상대는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. 자 다음, 자 어디서 들어온 백수씨 한번 팽이를 들어보시겠어요? 어디서 저런 더러운 팽이를 가지고 가다가 나한테 덤비더니 말이야. 자 내 팽이를 받아라. 자 나와라 불닭팽이. 아니? 아니 이것은 세상 방방곡곡 전국 어디서나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마트에서 쉽게 12,000원을 주고 구매할 수 있다는 불꽃 피닉스 이름하여 불닭팽이? 아니 근데 이거라면 이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시뻘건 아주 간단한 빨간색 팽인데 근데 이 팽이는 좀 디자인이 좀 다르게 생겼군요. 하여튼 아무리 그래도 이 전설의 흑다크 팽이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팽이 대결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내가 버스트 첫 번째 공격을 하지. 나가라 다크 다크. 뭐야? 배가 없잖아. 다시 한번 다크 다크. 끔찍도 나지 않은 불닭팽이.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? 정말 다매다매하군 녀석들. 이런 녀석들은 상대가 안 된다고. 자 나의 필살기를 보여주지. 온 세상에 있는 아주 맵고 매운 닭발들아 나에게 힘을 줘. 저 필살기 저 필살기 레드 매콤한 레드 콤보. 이럴 수가. 녀석 별거 아니구만. 다시 나한테 까불지 말라고. 좋았어 배수. 이럴 수가. 축하드립니다 백소씨, 이걸로 걸스를 가져갈 수 있게 돼서요. 저기요 이제 당신은 제 겁니다. 실패했군요 백소씨. 이야 근데 이 팽이 진짜 강력하잖아. 이 팽이라면은 그 팽이 대회에서도 정말로 1등 할 수 있겠는걸. 그 상금이 1억이라는데 그 1억만 있으면은 현질을 할 수 있어. 좋다 좋아. 일단 집에 들어가야지. 형수님 형! 오 나왔어. 아 여보 도대체 태택이는 어디 간 거야? 어? 내가 짜증이 나고 막 울분이 나고 막 혈압이 상승하고 막 핏줄이 터지고 진짜 찌그. 태태이가 집에서 항상 돈 안 벌어오게 맨날 취직할 생각도 없고 맨날 게임하긴 했어. 잘했어 잘했어 여보. 여보 마음은 난 이해해요. 그래서 뭐 내쫓아버렸지 뭐. 온 거야 근데. 내가 왔당. 야 태태가 야 여기가 어디로 오는 거야 태태가. 너 취직 안 하면은 너 집에 못 들어온다고 우리 여보가 말했다고 했는데. 에이 정말 날 뭘로 보고 그래요? 왜? 응? 난 벌써 돈을 1억이나 벌었다고. 뭐 야 무슨 1억을 벌어?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? 돈이 설마? 에이. 설마 도둑질하거나 막 그런 거예요? 아이 하긴 했는데. 에 자세하게 좀 말해봐 무슨 1억이야?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 지금 1억을 번 거나 다름이 없다고.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. 내가 저 앞에 전단지를 봤는데 팽이 대회에서 1등을 하면 1억을 준대. 그래서 팽이를 구해왔지. 그리고 나는 이걸 1억을 이미 번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. 아 그러니까 그 나이 먹고 팽이나 돌리고 있겠다 이건가? 그럼 29 먹고 팽이를 돌리겠다. 애들 안 하고 애들 대회 나가서 그 꼬마 애들 앞에서 팽이나 돌리겠다 그런 말인가? 어린 녀석들을 혼쭐을 내줄 거야. 이런 헌신한 녀석들 같다.
집안 여성을 만나야. 그만 때려.